2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같이한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된다. 서로 다 다르지만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얼굴이 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우리의 태어난 날짜와 시간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어디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똑같은 예수의 사랑을 받고 똑같은 예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일체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찬송 부를 때 그때 뭘 느끼느냐? 일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똑같은 찬송을 불러요. 똑같은 찬송.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일체감을 느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일체감을 느껴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 드릴 때 다 같이 주님 사업을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물질을 드린다. 일체감을 느껴요. 우리가 다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Unity in variety라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똑 사람이 같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다르면서도 일체가 될 수 있다. 다 다르면서 어디에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사랑으로. 부부도 한 가지입니다. 부부가 엄청나게 다르지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 볼 때 너무너무 이해 불가능하다고.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는 금년도에 와서 한국 나이로 70이 되지만은 70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여자 성도들을 바라봤지만 아직 모르겠어요. 여성도를 도저히 여자의 성품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남자의 성품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기대하는 것이나 너무나 달라요. 또 여성도들도 남자를 이해할 수 없어요. 오랫동안 남편하고 같이 살고 아들들하고 같이 살아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만큼 달라요. 남편과 아내는 너무나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저자가 여자는 뭐 화성에서 오고 남자는 수성에서 왔다 그러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합니까? 결혼 생활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 성격이 다르고 생리학적으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다 다른데요. 그 다른 것이 사랑의 애교풀로서 딱 붙어있는데 이제 가장 문제가 그 사랑이 3년만 가면은 끝장이 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도 오래 가는 거지. 3년만 지나면은 마음에 애틋하던 그 마음의 감정과 사랑이 사라져버려. 이제 서로 쳐다봐도 엔돌핀도 안 생기고, 그죠? 너는 너고 나는 나구나. 그렇게 하니까 둘이가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죠. 서로 감정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생각이 떨어져 나가고, 서로 자꾸 다투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사는 것은 뭐냐? 자식들 때문에 같이 산다는 말 많이 들어요. 내가 당장 떠날 것이로되 자식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 그리고 자식 자랄 때까지 자식이 묶는 줄이 되어서 같이 살다가 자식이 다 떠나면 노년 이혼이 요새 얼마나 많습니까? 50, 60이 돼서 이혼하는 사람 많아요. 왜? 처음에는 사랑으로 묶였다가 그 사라지니 자식으로 묶였다가 그 사라지니까 뭐 이제 빠이빠이 하자. 너나 나나 뭐 서로 고생시킬 것 없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위대한 점은 육신의 사랑으로 묶이고 가족의 자녀라는 인연으로 묶이고 하는 것보다 더 이상적인 것은 예수의 사랑으로 묶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거기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너 하나님 내 하나님 너 구주 내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가장 가까운 부부간의 사랑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모든 인연이 다 떠나가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는 하나가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한 찬송 부르고 한 성경 읽고 한 주님께 기도하고 그 얼마나 하나로 뭉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국제회의에 가보면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 아프리카 사람, 동남아 사람 온갖 사람이 다 모여도 마음이 하나가 돼요. 말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데 뭐가 하나 같으냐? 마음속에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경, 한 예배 딱 하나가 돼요. 저는 세계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을 8년 동안 했기 때문에 온 세계 대표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도 어디에서 하나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경에서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성경을 읽고 한 예수님을 믿고 한 아버지를 찬미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것보다 강하게 묶는 힘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고 가정도 세워야 되고 또 예수 믿고 우리가 모든 것에 서로 협력을 하면 하나로 뭉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성령 안에서 원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여 사랑을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으라. 마음을 같이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하나님 성령이 원하는 것. 마귀가 오면은 샅샅이 다 흩어놓습니다. 시골에 가면 여러분 닭을 키우면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채소밭에 채소를 막 심어 놓는데 닭이 가서 막 채소밭에 닭 들어가면 뭐 채소밭 엉망입니다. 다 끌어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채소밭에 닭이 못 들어가게 울타리를 단단히 만들어 놓는 것은 닭은 돌아가면 다 헤쳐버린 것입니다. 이 교회도 닭마귀가 들어오면 다 헤쳐버려 그냥. 싹싹싹싹싹싹. 그러나 성령은 오시면 훈훈한 은혜로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성령은 어찌한지 하나 되게 서로서로 하나로 뭉치는 성령은 한 사랑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역사는 오면 해치는 것입니다. 두 사람도 같이 못 있게 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운동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가 분열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훈훈한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으면 조그만 일이 생기면 사회단체와 같이 그냥 서로 이견이 달라서 충돌하고 대결하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3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왜 다툼이 생깁니까?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하면은 안 다툴 수가 있는데 이해하고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내 주장만 하는 내 주장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싸움하는 데 가보십시오. 고함 소리가 높은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잔잔하게 시작한 싸움이 자꾸 목소리가 커집니다. 부부간의 싸움도 제일 처음에는 오손도손 싸웁니다. 소곤소곤 싸우다가 그 말이 자꾸 커지는 것은 자기 주장만 하니까 다른 사람의 들을 여가 없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투죠. 이해와 동정과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살려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자기가 잘난 체 하는 것이 허영입니다. 속은 없으면서 자기를 분수를 뛰어넘어 잘난 체 합니다. 그런데 점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허영이 사라집니다. 자기 실체가 돌아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 다툼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내가 어느 정도 양보하지 아니하면 끝이 없어요. 요사이 뭐 우리 사회의 보수나 진보의 다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보 측에서는 보수 측을 보고 수구 꼴통이라고 말하고 또 보수 측에서는 진보를 뭐 또 다른 욕으로 하고 이래서 서로 다툽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제2차 대전 때 독일에 가서 전쟁을 한 미국 병사가 이제 나이 많이 늙어서 자기가 옛날에 싸웠던 독일에 관광을 가겠다고 자기 부인 데리고 지도책 하나 들고서 와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길을 헤매다가 나중에 거의 그냥 추워서 죽을 뻔당했어요.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 들어가서 아니 독일에 왜 이 지도자로 독일이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엉터리가 돼 있냐고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지도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여주니까 이거 2차 대전 때 지도예요. 지금 새로운 독일은 그때 이후로 복귀해서 지도가 달라졌어요. 옛날 지도 가지고서 독일을 못 찾았던 게요. 새로운 지도책을 가지고 독일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도책을 바꾸어 나가니까 비로소 길을 잘 알 수 있더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문제는 보수라는 사람, 진보라는 사람이 왜 서로 대결되느냐. 보수란 사람은 옛날 지도를 가지고 살고 진보란 사람은 요사의 지도를 가지고 살아요.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은 옛날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요. 그럼 옛날 지도, 우리는 6.25 사변 날 때 경험한 그 지도책을 가지고 있어요. 6.25 때 공산군이 침범에 들어와서 온 동리가 불타고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 하는 공산주의 정권이란 무시무시한 양민을 학살하고 고통을 가져온 집단이다. 지도책에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와서 5만 명의 전상자를 사상자를 내면서 우리를 공산주의 침략에서 지켜주고 우리에게 신발도 옷도 내복도 그리고 밀가루도 알람미도 전부 미국 원조를 통해서 살았다. 그 지도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옛날 지도책이 머리에 꽉 들었기 때문에 북한 말만 하면 너희들이 언제 우리 죽이려고 그랬지. 요사이도 피난가는 꿈을 전 꾸고 있으니까요. 종종 피난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충격의 옛날 지도를 가지고서 우리는 현재 살고 있어요. 북한 경계해야지. 미국 너무나 은혜 베풀고 좋은 나라다. 그런데 이제 요사이 태어난 애들은 지도가 달라요. 왜 다르냐.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북한이 쳐들어와서 양민을 학살하고 도시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 전체가 가장 처참한 고통을 당한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럼 북한은 뭐냐? 젊은 사람들의 지도층에는 우리 같은 동포다. 우리 서로 얼싸안고 서로 한 민족이 되고 한 동포애로서 살아갈 수 있다. 위협이 없다. 보안법 같은 거 철폐해야 된다. 왜 북한이 위협이냐? 우리 동족인데. 그러므로 북한은 그걸 안아도 좋다. 지도 측에 그렇게 기억되어 있어요. 옛날 지도가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이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대등한 입장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하지 미국에 뭘 불신거릴 필요가 되냐. 미국보다도 북한이 우리 동포니까 더 가깝지. 새 지도 측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들은 옛날 지도 책 가지고 자꾸 살고 있어요. 옛날 지도 책 가지고. 그러니 가는 곳마다 북한 때려 죽일 놈들. 저 정권 지금 무너져야 된다. 미국, 좋은 미국, 은혜를 배웠던 미국. 그 지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기 딱 박혀 있으니까. 젊은 사람은 우리 보면 저런 보수 꼴통 부하라. 저 옛날 지도책 가지고서 돌아다니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린 새 지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위협이 아니다. 방금 보안법 같은 거 필요 없다. 한 동포로서 얼싸안고 같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 미국. 우리는 외국인 아니야. 동포가 더 가깝지 외국인이 가깝냐. 미국, 우리는 미국에 뭐 옷 원조 받은 적도 없고 우리는 밀가루 받아 먹어 알랑미 얻어먹은 적도 없다. 우리 당당히 무역해서 돈 벌어서 산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옛날 지도 가진 사람은 새 지도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새 지도 가진 사람은 옛날 지도 가진 사람 지도도 좀 들여다보고, 아, 옛날에는 이런 지도를 가지고 살았구나. 그래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 다툼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수에는 꼴통이라는 제가, 진보에 왕초라는 강훈용 목사하고 CBS에서 대화할 때 우리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왜? 나는 강훈용 목사님 이해하고, 강훈용 목사님 날 이해하고, 서로 대화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니까 아주 멋있게 손잡고 나갔지 않아요? 서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의 지도책을 하루 만에 못 바꿉니다. 왜? 우리는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건 미국에 대한 우리의 지도가 분명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지도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이해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 우리와 같은 과거의 경험을 가지 않은 그들에게 우리를 무조건 하고 어린아이들 삼척동자같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큰 소리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젊은 시대는 오늘날 그들이 사는 새로운 지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도 최대한도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동정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젊은 세대는 이 옛날 지도 가진 사람을 자꾸 욕하지 말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옛날에 이 지도 가고 산다고 얼마나 고생했냐,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서로 양보할 것 양보하고 그렇게 돼서 살아야 돼요. 흑백의 주장만 하면 안 돼요. 까만 편에 쓴 사람과 흰 편에 쓴 사람이, 흰 편에 쓴 사람은 너는 까만 놈 아니가, 까만 놈, 나쁜 놈, 까만 놈, 또 까만 놈은 흰 놈, 저거 나쁜 놈, 나쁜 놈. 그러지 말고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회색 지대가 있어야 돼요. 이해와 타협이 있는 회색 지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에는 회색 지대가 없어요. 노동자면 노동자, 사용자면 사용자, 딱 대결하는 거지. 전라도, 경상도 딱 대결하고, 노인, 젊은이 딱 대결하고, 부자, 가난한 사람 딱 대결하고, 그렇게 하면 못 살아가죠. 회색지대가 있어야죠. 회색지대가.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이 분쟁을 그치는 것입니다. 이 분쟁이 있으면, 다툼이나 허영이 있으면 상처투성입니다.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해요. 서로 손잡고 나갈 수가 없어요. 진보는 앞서 서고 보수는 뒤에 따르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이렇게 나가야죠. 나보고 보수 보수하지만 나는 진보적 보수지 보수 꼴통은 아닙니다. 나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에 살았으면 옛날에 살았는 것, 좋은 것은 우리가 유지를 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미풍양속은 다 버리지 말고 옛날 것은 유지를 하자. 요사이 젊은이들은 효도하는 것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 버리지면 안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효도가 그 뭐냐, 이제 개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아무리 진보라 해도 그건 안 된다. 옛날의 미풍양속은 지키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변화를 가져오고 개혁을 하면서 살아나가죠. 그게 내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보안법도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산주의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안법을 젊은 사람이 폐지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폐지해요. 노인들도. 난 폐지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인들이 불안한, 노인들이 많으니까 불안한 부모 형제들을 생각해서라도 대체법을 세우자. 보안법은 없애버리고 대체법을 세우면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화해해서 살아갈 수가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돼요. 양보하면 돼요. 내 주장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이 천하가 내 세상만 삽니까? 다른 사람하고 살지 않아요. 내 주장만 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노인들 것만 아니고 젊은이들 것만 아니잖아요. 노인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젊은이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함께 살아야죠. 너희들은 다 사라져라. 우리만 살겠다. 60 넘은 사람들은 뇌신경세포가 잘못되었다. 그럼 자기 아버지는 60된 사람 아니고 자기 어머니는 60된 사람 없습니까?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부모라는 전통에 뿌리해서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가파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막가파는 절단가파요. 막가파는 안 돼요. 그러므로 아무 일이든지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무슨 일이든지 다투나 내 주장만 하고 다투지 마라. 대화와 화해를 가지고 나가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 신년에는 대화와 화해를 가지고 나가겠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래 한국의 희망이 있다고 내가 말하죠. 대통령께서 앞서서 대화와 화해를 가지고 나가 일방적으로 나가지 않겠다. 국민 전체를 다 어우러서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서로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이해하고 양보하며 허영으로 하지 말고 실체가 없는 허영이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돈 월급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이 허영에 들 때까지고서 150만 원 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죠. 자기가 있는 실력만큼 살아야죠. 허영에 들 때면 얼마 있지 않냐요? 박살나고 마는 것입니다. 못났는데도 잘난 척하고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그게 허영이 오래갑니까? 나중에 갑질이 다 벗겨지고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투지 말고 허영으로 의시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남을 존경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나보다 뭐 돈도 없는 사람 보고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으로 하고서 똑같이 헌금 내라 그래라는 말이 아니고 남을 존경하라. 존경심은 누구든지 존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저 길거리에 있는 거지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존경할 수 있습니다. 서로서로 존경하니 그리고 4절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남의 일에 간섭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을 충실하고 열심히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줘라. 간섭하라는 것 아닙니다. 간섭은 참 괴로워요. 남 하는 일에 일일이 달라들어서 자꾸 간섭하라고 잔소리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도와줘야 돼요. 내 할 일을 내가 충실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것은 남을 성공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남을 실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실히 살아가면서 남도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남도 성공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한 것처럼 내 일을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돌봐줘. 다른 사람 하는 것을 자꾸 간섭을 해가지고서 고통을 주는 일은 안 됩니다. 서로 도와줘. 사람이란 서로 도와줘. 자기 혼자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을 도와줘. 저는 요사이 가만히 저희 47년간 목회 생활을 돌아볼 때 나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베풀어 준 것이 고 최하실 목사님입니다. 최하실 목사님이 없었으면 저는 어림도 없어요. 제가 신학을 졸업받고 23살에 목회에 들어갔는데 23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때 최하실 목사님은 42살이었는데 최 목사님은 그래도 부자로 살아서 부자 뭐 남은 거 3년 간다고 금붙이도 있고 무도 있어서 천막이라도 살 수 있고 나무 깨밭에 새도 낼 수 있고 나는 23살에 신학 기초를 맞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슬픈 없어.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 23살짜리가 뭘 압니까?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 23살짜리가 교회 개척한다고 설교한 자체가 우스워. 인생을 뭘 안다고 내가 그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제가 불광동에 나가서 깨밭을 빌린 것도 내가 빌린 것 아니에요. 최 목사님이 가서 깨밭
빌렸고 천막은 내가 짊어지고 시장에 동대문 시장에 남대문 시장이가 남대문 시장에서 불광도까지 가져갔지만 돈은 최자실 목사님이 내었거든. 그때 5천 원인가 주고서 그러고 그 천막 치고 그 다음엔 나는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열심히 설교를 했지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도 몰라요. 설교해야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 뒤에서 신방을 하고 성도들을 모아오고 뒤를 밀어준 것은 취하실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내 혼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내 젊은 사람이 내 혼자 신방을 어떻게 되니까 그래도 취하실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댕기니까 내가 대접을 받았지. 그때는 내 보기에는 최하실 목사님이 할머니 같았는데 이제 보니까 참 젊었어. 내가 23살이니까 최하실 목사님이 42살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43살이니 어머니보다 한 살 작았어. 내 보기에는 할머니같이 보였어. 그 할머니하고 같이 댕기니까 신방도 좋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불광동에서 그 도움 때문에 내가 불광동에 개척을 하고 일어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존 허스턴 목사님 네 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으로 와가지고서 우리 불광동에 같이 와서 나와 같이 일하자 그래서 같이 일을 했는데 그분이 내 손잡고 이끌어서 서대문으로 나온 겁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서대문으로 나옵니까? 깨밭에 천막 친 사람이 무슨 서대문으로 나올 돈이 있어요? 그때 서대문 나오는데 필요한 돈이 한 100만 불 되는데 요사이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0억 가까이 됐어요. 그때 10억이면 난 죽었다 깨어나도 10억을 구경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허스턴 목사님이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샘 토드 목사님이란 봉사하고 협조해가지고서 미국에서 돈을 모아가지고서 서대문에 와서 땅을 사고 서대문 부흥회관을 짓고 난 다음에 나보고서 불광동에서 서대문으로 가자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난 불광동에서 여기서 그냥 목회하겠다니까 그러지 마라 서대문으로 가자. 그래서 허스턴 목사님 손을 잡고서 끌려 나왔기 때문에 서대문으로 나온 겁니다. 그 도움 아니면 어림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허스턴 목사님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제가 만날 때마다 요사이도 만날 때마다 용돈 주고 늘 고맙다고 내가 인사하고 허스턴 목사님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때 그 사랑을 바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그 힘을 가지고 이 여의도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여의도로 나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중에 가장 1등 지대에 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국회의사당 앞에 이렇게 1등 지대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는 가장 내버린 땅이었습니다. 이게 여의도 개발해서 아무도 안 들어와서 서울시장이 저를 만나가지고서 여기 제발 돈도 안 줘도 좋으니까 먼저 좀 들어와 달라고 사정하던 땅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은 1등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 우리 성도들의 수많은 기도와 눈물과 노력 때문에 나오게 되냐죠. 그러므로 혼자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혼자 나 좀 보소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수많은 사람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웃의 사랑, 여러 사람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므로 오늘날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것 아무도 없어요. 교만할 것 하면 자기가 잘났을 것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일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웃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왔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충실히 할 뿐 아니라 이웃의 일을 돌보아 주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야지 남 가는 길을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고 못 살게 만드는 그런 일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지만은 마음이 온유한 자가
잘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도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입니다. 또 시편 37편에는 온유한 자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같이 속히 배임을 얻을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세양할 것입니다. 행악을 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잘될 줄 알아도 반드시 얼마 있지 않으면 망합니다. 행악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나중에 없어지는데 자세히 살펴봐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 정직한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이 바보 같지만은 오늘 과학적으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생명도 오래 산다고 증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리버사이드 대 심리학과 연구진이 10년에 걸쳐 연구 결과를 최근 심리학 저널에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신중하고 양심적이며 허영심이 없고 온유한 사람이 야비하고 이기적이며 남을 이용하는 성격의 사람보다 오래 살 확률이 30%나 높다고 했습니다. 허영이 있고 이기주의고 싸움 잘하고 남을 핥히고 괴롭히는 행악자 불의한 자는 온유한 사람 오른뺨을 치면 왼뺨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끌려가는 바보 같은 사람 같지만 이 사람들이 저 악한 사람보다 30%나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성공 못할 것 같지만 언제나 온유한 자가 성공을 해요. 그리고 사나운 사람이 현재 눈앞에 보기에는 득세한 것 같지만 사나운 사람은 한 철에 굉장한 같이 풀같이 있지만 시들어지고 채소같이 베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영심은 영혼이 열매를 맺지 못한 조화와 같이 우리 삶의 다툼과 허영은 백해무익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이 웃어야 돼요. 많이 웃어요. 왜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염려는 뼈로 섞게 한다. 그 마음에 즐거워서 많이 웃으면 여러분 몸속에 약공장이 가동을 해요. 막 약공장이 가동을 해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뭐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500번 웃는데 어른이 되면 40분도 안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웃는 것이 좋아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월리암 프라이 박사는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사람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한번 크게 웃을 때 평상시 움직이지 않던 근육 중 230개 이상이 움직인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 곳곳에 전달되어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 사람이 1분 동안 마음껏 웃으면 10분 동안 에어로빅, 조깅, 자전거 탈 때 일어나는 것과 맞는 물리학적, 화학적, 긍정적 변화를 몸에 일으킨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내는 것보다도 웃는 것이 좋죠. 항상 나도 웃고 남을 웃기세요. 집안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웃기고 아내는 남편을 웃기세요. 불평, 원망, 탄식하는 것보다도 웃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서로 다 의지해야 살아요. 집안에 노인들도 여러분 필요 없는 쓰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나는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다는 것 지금 내 심리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때 굉장히 활달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 고물단지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끔 가다가 집에 찾아오는 거 좋습니다. 요즘 아파트 이름이 길어지잖아요. 거기다 영어까지 넣어서
도저히 아파트 이름을 나도 외우지 못해요. 타임 타워 팰리스. 미켈란 셰르빌. 아카데미 스위트. 현대 하이페리온. 롯데 캐슬 모닝. 왜 그렇게 길게 서양말로 복잡하게 했습니까? 영어라면 나는 둘째가라면 저도 잘 읽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부인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시어머니 집에 못 찾아오라고 그렇게 했대요. 아니 나도 못 찾아가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찾아가요? 좀 시어머니 찾아올 수 오기 쉽도록 개나리, 장미꽃, 잠자리, 무궁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다고요. 그래도 집안이 훈훈하고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던 것이 심리적 굉장히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필요 없는 것이 세상에 두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필요해서 서로 도와주면서 인생을 살겠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